안녕하세요. 비타민 식스입니다. 오늘은 감기 예방, 독감 예방, 그리고 감기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독감이나 감기를 걸리는 사람은 늘 매번 독감이나 감기를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기에 안 걸리는 사람은 계속 안 걸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감기에 잘 걸리는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가 마른 사람입니다. 코 속에는 콧물을 포함한 끈적한 점액질 성분이 있는 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게 되면 열뿐만 아니라 콧물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신체에서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코 속이 너무 말라있는 사람은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에 대해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사람의 경우에는 독감과 감기에 약합니다. 그 이유는 체중이 불어나게 되면 불어나게 될수록 체내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체내에 생긴 염증이 우리 면역 시스템이 감염원과 세균에 대항하여 싸우는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사람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염증이 많기 때문에 독감과 감기에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신체는 병원균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 면역 물질은 항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항체는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내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될 시에 이 항체가 생성이 잘 안 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균에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독감에 걸리기 쉽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당분 100g을 섭취하게 되면 면역과 관련된 세포인 백혈구의 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병원균이나 세균을 죽이는 우리 백혈구들이 없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분 100g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탄산음료 3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섯 번째로 물을 적게 마시거나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도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세균이 몸 안으로 침입해 왔을 때 그 세균을 다시 체외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소변 등의 이뇨 현상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균을 내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는 사람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품이 감기나 독감 예방에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식품일까요? 독감이 유행해도 좀처럼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것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을 일정량 섭취하는 사람들은 독감이나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버섯이 가장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모든 버섯입니다. 종류에 따라 약간의 함유량이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버섯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영양소들의 종합선물 패키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의 최고봉인 식품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